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예. 제시어 오픈해 주세요. 못난 자식의 고백. 삐로 왔다. 못난 놈. 지현이 형이다. 난가? 지현이 형이다. 못난 놈. 못난 놈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투병 중인 45살 박혜란이라고 합니다. 아픈 저를 간호하시느라 몸과 마음에 피멍이 든 친정 엄마를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4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요. 암은 뭔가 남일 같지가 않아. 제 병 간호를 친정 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현 씨가 부른 못난 놈을 듣고 제 얘기인 것만 같아 펑펑 울었어요. 아이고.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저희 모녀는 박지현 씨의 노래를 들으며 희망을 찾고 있답니다. 박지현 씨를 보며 참 잘생겼다 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어머니를 볼 때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다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에요. 박지현 씨께 빠진 저희 모녀는 콘서트도 같이 다니고 그 김에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큰데 이 자리를 통해서 효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현 씨, 저희 모녀에게 잘 이겨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네. 사연 주셨습니다. 지현 씨 모십니다. 네. 네. 자, 네. 용기의 아이콘 우리 지현 씨. 지금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지금 투명 중이신데 어머님께서도 네. 너무 힘든 상황이실 거예요. 두 분 모두를 위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벌써 눈물 흘리세요. 아이고. 네. 아 벌써 오신다. 눈물 흘리신다. 왜 우실까? 자, 우리 사연을 박혜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크시다고요. 네. 울지 마세요. 그 엄마가. 제 나이 때 혼자 되셨는데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아빠도 한 6년 정도 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하셔서 그런데 그러고 저까지 아프게 돼가지고 네. 엄마가 저를 병간호하고 뒷바라지 해주시고 하느라 엄마 생각하면 미안하고 눈물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몸이 편찮으신 건 우리 따님인데 예, 어머님께서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옆에서. 미안한 마음이 크실 수밖에 없겠죠. 네.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사연도 잘 받았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놀라셨어요? 우리 딸이 또 남편 같고 애인 같고 친구 같고 유방암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뭐 가슴이 무너졌죠. 그렇죠. 예. 지금 혜란 네. 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몸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지연님한테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항상 노래 듣고 영상 찾아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4년 검진 통과했고요. 아이고 다 진짜. 네. 아직 완치 판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렇죠. 지연님한테 힘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좋은 에너지가 계속 그럼요. 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완치 판정으로 다가가는 지금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아까 사연 보니까 박지현 씨가 잘생겨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통화해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가슴이 지금 제 나이가 70다 됐는데 콩닥콩닥 뛰신 분은 심장이 콩닥콩닥. 아유, 우리 어머님 옆에서 계속 하트를. 하트 좀 날려요. 지금, 그럼 하트, 우리 서로 하트 날리자. 예, 네, 하트 날리자. 예. 또 다른 하트, 또 다른 거 있어요? 새로운 하트. 작은 하트. 새로운 하트. 또 얼굴 하트도 알려드려야죠. 얼굴, 네. 얼굴 하트. 아, 보라트, 보라트. 박지원 씨가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 있으세요? 엄마가. 서른도 씨 노래를 지연님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서른도 선생님의 예인이 돼주세요를 한번 재밌게 불러보겠습니다. 예인이 돼주세요. 네, 지금 시작합니다. 예인이 돼주세요. 애인이 돼주세요. 외롭고 쓸쓸한 나의 가슴에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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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트도록 뜨거운 눈길로. 아, 잘 부른다. 상처뿐이 나를 달래줘요. 오늘도 캄캄한 밤 나이틀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이지만 왠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끌리는 사람. 사랑의 몸짓이 마음에 들었는지야 미소를 짓는 그 사랑. 그대여 나의 애인이 되어 애인이 되어주세요. 외롭고 쓸쓸한 나의 가슴에 추억이 싹트도록 따뜻한 미소로 상처뿐인 나를 달래줘요. 상처뿐이야. 오늘도 캄캄한 밤 나이트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이지만 짓는 그 사랑.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아이스나 좋았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아요. 최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TV에서 제가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정말 힘찬 에너지로 힘내시고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